형님이라니. 지한테는 친형님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오이소. 어찌 나오는가,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하모요, 아줌마 이 가심병에는 이 찬바람 씌는 게 치료도 나쁘다 안 갑니까? 파티 들어가야죠. 아니다, 예. 이제 그만 합니다. 근데 지가 좀 거들어야 할 낀데. 야, 이 사람아, 거들기는 뭘 거드노? 아, 가만 앉아있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구만은. 아, 인자 우리가 다이 발해압이 아이가. 하모요. 행미요. 손님 오십니다. 손님이라니. 형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겨울도 곧 다가오고 해서 집집마다 지붕이랑 땔감이랑. 누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냐? 형님, 너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 작정이냐? 전날엔 전한 소금장수를 이끌어 친구라 하더니 이젠 전한 산것들과 어울려 호영호전하고 있으니 말이. 당장 행사 구르거라! 이 길로 도성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야! 왜 벌써 들어오는 게? 일들은 다 끝내고 오는 거야? 일할 맛이 나야 한다 아닙니까? 서울 행님 찾아온 손님이 행님을 엄청 실이 나무라는 통에. 오라버니를 찾아온 손님이라니? 군관인가 뭐라 카드에. 양반 체면에 쌍꺼들하고 어불러 싼다고 서리 빨면 길 눈치키 뜨고 당장 서울로 가자 카는데 순신 형님이 꼼짝도 못해. 형님아, 순신 형님 보니까네 갈 것 같지? 안 가모. 요소 뭐 아끼고? 쌈박질도 그만한 많이 배웠고 양반 체면에 평생을 사기장으로 살 수도 없고. 돌아갈 수가 없어! 대체 네가 예사 도모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릇이나 굽고 산것들과 어울려 세월이나 죽이는 것이 방가의 사내로서 할 짓이라 생각했느냐? 그리 비하하지 마십시오. 제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소리요, 또한 스승 같은 이들입니다. 이래! 산것들이 어째 네 스승이 된단 말이지? 저자들이 네게 가르칠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지? 억울하게 쫓기며 이곳에 발을 들일 때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오직 분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강해지겠다. 그리하여 저를 버리고 배반한 세상을 모조리 뵐 만큼 강해지겠다. 그래도 강해지는 것을 원하는 놈이 이런 다령이나 하고 있는 게야? 내 지난번 왜구들을 토벌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 힘이란 우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는 권력의 경중에도 있는 것이. 무과를 보고 출살하거라. 그것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이야. 형님, 저는 무관이 되기에 앞서 진정한 무인이 되고 싶습니다. 무의 참뜻은 지과에 있다 했습니다. 온전히 창을 멈추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허망한 소리 마라! 나의 창이 멈추는 그 순간 적의 창이 내 명주를 끊어버리고 말 것이. 명심해라! 장수란 눈앞에 적을 제압해 가면서 강해지는 것이. 뵐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칼은, 또한 갚아주기 위해 벼리는 칼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보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벼리는 칼이 진정 강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순신아! 돌아가 주십시오, 형님. 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또한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을 마음에 온전히 품게 될 때, 그때 돌아갈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리워 계셔요? 이젠 순신 오라버니 보내야 한다. 그리 여기시는 겐지. 내 생각이 무에 그리 중요해. 불러서 온 놈이 아니질 않느냐. 지놈이 알아서 하겠지. 오라버니야말로 여기까지 어인 일이세요. 떠나시려면 준비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대정신 좀 봐. 그러고 보니 먼 길 가시려면 요깃거리라도 만들어드려야 하는데 예서 일이 넋을 놓고 있었네. 어서 가요. 내 얼른 준비해드릴게요. 그러셨구나. 물어보거라. 오라버니, 무슨 제기다. 보잘것없는 숨쉬긴 하다만 내 마음을 다하여 빚었느니라. 네 아픔과 분기를 짐작치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래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는 공들여 모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잘 자란 네 모습을 만나고 싶으실 게다. 다음 기일에는 나도 그 곁을 지켜주마. 오라버니.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그러니 너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외롭게 말거라.